아려랑 유튜브.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려요. 오늘은 헛! 다시도 소환하고 싶진 아주 무서운 귀신들을 소환했습니다. 도깨비 신비는 보고 싶었지만 다른 애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소환하기 싫은 애들을 소환했습니다. 짜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구입하지 못했던 베개기를 들고 왔어요.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봐도 못 본 척을 하고 그냥 지나쳤어요. 왜냐면 너무나 무섭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벨라 사연기 혈안기를 못 보신 분들은 여기 I 버튼 눌러서 꼭 봐주세요. 하지만 이 영상은 스킵하기 없기! 예! 그러면 다 준비가 되었으니까 이 무서운 베개기를 뜯어보겠습니다. 자, 설명서 다 펴서 보여드릴게요. 자, 앞면 그리고 뒷면 짜잔, 베개기 피규어예요. 너무 피규어는 귀엽지만 아이고 왜 그렇지? 베개기를 뜯으니까 베개기의 붕대가 올맞나 봐요. 삐걱삐걱 거리기 시작해서 손이 어쩜 좋아. 집이 날라갔어. 짜잔, 칩이에요. 어머나 세상에, 뼈가 점점 굳어오는 느낌이. 베개기처럼 이렇게 붕대를 엄청 감아야 되는 것인가? 무서우니까 귀마개를 쓰고 착! 좋았어. 소원. 한 바퀴 돌려주고. 오, 이게 맞는데? 이건 비밀인데? 난 귀신보다 주사가 더 무서워. 뭐? 주사가 더 무섭대. 나를 돌려봐. 자, 돌려줄게요. 원래 두 개씩 있는데. 난 베개기 다 시켰다 거야. 비오면 싫어요. 뒤로 껴볼까? 이건 비밀인데. 난 귀신보다 주사가 더 무서워. 똑같구나. 너무나 웃긴 것. 이제 칩으로 얘네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죠. 자, 불 꺼주세요. 베개기. 나는 베개기. 진짜 베개기. 너무나 무서운 것. 무섭죠. 무슨 베개기의 벌인가? 독감 주사 맞은 것처럼. 뭐가 뻐근한데? 자, 이제 베개기를 아파트에다가 넣어줄게요. 아파트! 칩을 먼저 밑에다가 넣어주고요. 짜잔, 베개기를 슉 넣어주면 짜잔! 예쁘죠? 자, 베개기 카드 넣습니다. 이제 소리가 무서울 것 같아서 다시 썼어요. 한 번에 넣어야 되는데. 알기스의 별! 나는 복수의 하얀 원호 베개기! 너 싸우면 어떡해. 카드들이 실종됐다! 짜잔!
여러분, 제가 카드를 분리해놨어요. 위에는 세피리드 카드, 밑에는 귀신 카드. 여기 세피리드 카드 배틀기에다가 이 세피리드 카드 한 장과 귀신 카드 한 장을 이렇게 겹쳐놓고 세피리드 카드기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빨간색 불이 들어오면은 귀신 승! 파란색 불이 들어오면은 세피리드 카드가 승입니다. 자, 이렇게 카드, 귀신 카드가 세피리드 카드를 이렇게 겹쳐놓고 배틀기에다가 넣어준 다음 쭉 가면은 호드. 어떤 불이 들어갈까요? 여러분, 보셨죠? 여기에 귀신이 승 해가지고 빨간 불이 들어왔고, 아니면은 세프리드 카드가 승 했으면 여기에 초록 불이 들어와요. 하지만 귀신 승 해가지고 빨간 불이 들어왔답니다. 예! 이제 카드 게임을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카메라맨은 스피리드 카드. 자, 섞으세요. 안 보이게. 알겠죠? 기다려보세요. 좀 더 섞고. 됐어. 됐습니다. 그럼 바로 하나, 둘, 셋! 팀 페레트! 좋았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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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승 귀신승 귀신승인가? 아싸 귀신승 너무나 기분 좋은 것. 하나 둘 셋 헤론. 개브라가 나왔는데 만만치 않은 상대요. 하지만 내가 또 이겨줘야 되겠구만. 힘! 카메라맨 표정 봐라? 표정 봐라? 이러겠어요, 표정이. 너무나 웃긴 것. 그또! 하나, 둘, 셋! 사른기. 오, 넷자드. 넷자드. 자. 갑니다가. 누가 승했죠? 초록불 들어왔나요? 아, 아쉽구만. 2대1이네요, 2대1. 자, 하나, 둘, 셋! 벨라, 마이코트. 카메라맨이 벨라를 이긴 적은 없죠? 그래서 또 질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하지만 이것은 못 이길 것이다. 하나, 둘, 셋, 차! 13레벨 바로 89레벨이다. 이 지하극대적을 이길 수 있을까?
세페레드는 지하고 대적을 만난 적이 없지. 아이고, 잘못 넣었구만. 헛! 세피르카의 힘, 천상의 후레, 호드!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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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라. 아이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아니야, 내가 이거 떨어뜨려서 그런 거야. 다시 한판 해보자. 다시 한판 해보자. 이거 잘못됐어. 지하고 대적에 이길 리가 없어. 지하고 대적에 이길 리가 없을 텐데. 다시 한번 싸워봐. 어떻게 이럴 수 있어? 2연속이라고? 너 어떻게 된 거야, 지하국대적? 어! 이 89레비, 어! 이 13레비한테 졌다고, 이 녀석아! 너 너무 많이 써가지고 힘이 약해졌냐? 1년 동안, 어! 1년 동안 계속 썼으면서, 어! 카즈들이랑 같이 대화도 하고 그렇게 놀았으면서, 어! 지금 너무 많이 놀았다고 이렇게 된 거야? 자, 이제 도깨비 배틀을 한번 해볼게요. 신비가 말한대요. 얘를 이렇게. 우와, 깜빡깜빡거린다. 창. 이거 언제 끝나? 그만해! 재밌는데? 어? 뭐? 방금 꼈어? 네? 신비, 너의 힘이 필요해! 텅! 신비, 소환! 턱! 여러분, 지금까지 신비 아파트 장난감들로 놀아봤는데요. 베개기 무서울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무서웠어요. 그럼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은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 아래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